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각자마다 필요가 다르고 요구가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해답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는 사람, 현대사회를 주도하는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해가지고 지금 회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그 책을 좀 읽어보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비즈니스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르면은 세상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첨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앞으로 21세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런 책들을 통해서 내다보면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계획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보가 힘이다 하는,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새삼스럽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힘이다, 정보가 능력이다. 뭐 정보라고 해서 그저 많이 모아놓고 많이 아는 것만이 힘이 아니고, 그 정보의 속도가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형식을 이용하여 새롭고 비상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정보의 속도, 이것이 이제 현대사회를 주도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접어들면서 정말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한없이 뒤처질 수 있고, 또 조금만 게으름 피우면은 아주 무식한 인간이 되어버릴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될까? 못 따라가니까 정신병자 되죠. 낙오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는 위기를 만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태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요. 21세기 목회 정말 힘들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뭐 도무지 세상을 살 수 없는 살벌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경쟁이라는 말이 그 말이 쉽지. 무한 경쟁이 뭐요, 그거? 모두가 다 눈에 핏발을 얼겁게 해가지고 달려들지 않냐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의 힘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을 힘이라고 그랬죠. 조금 지나서는 뭐 부동산, 조금 지나서는 군사력, 그 다음 후에는 제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생산고가 국가의 힘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보요. 그것도 속도 붙은 정보요. 힘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교회의 힘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다른 사람처럼, 미국처럼 다 가질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많은 인생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성령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어요. 이 성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힘은 자꾸 시대마다 바뀝니다만은 성령은 유일한 힘이요, 하나님이 주신 불변의 힘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의 시대의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할 모든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힘, 유일한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 이 힘을 우리 모두가 더듬으면 21세기 아무리 무한 경쟁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붙들어 이렇게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만큼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세상도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브 예배 때 리그 와렌 목사님이 좋은 예화를 하나 들대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주먹왕, 권투왕, 알리. 그 사람 파킨스 병인지 뭔지 걸려가지고 지난번 애틀란타 올림픽 때 생활을 조마하는데 나와가지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죠. 그 사람한테 한동안 전성시대는 내가 최고로 힘이 세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다 하고 소리치던 사람은요. 그런데 그날 덜덜덜덜 떨면서 성화를 점화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대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병이 된 것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이 들었다, 이런 의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유한적인 힘이요. 정보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것도 바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 자신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쓰러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이 힘, 이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아직도 세상을 살다가 상처 입고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나 가보자 하고 찾아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시죠? 또 한때는 가정에서도 큰 소리 쳤지만 이제는 가정에서조차 식구들 앞에서도 어떤 면에는 참 힘을 쓸 수 없는 위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형제들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원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진으로 말할 원판을 좀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원본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원판인데, 이 교회는 흔히들 이상적인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가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는 교회인지를 비교하려면 이 원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려면 이 예루살렘 성도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더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인 나흘 후에,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 오순절날에 그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하는 말은 50일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신 그날은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120여 명의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송하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 한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뜰 어느 한편에 있는 장소에 있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주변에 있는 뭐 장소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어떤 다락방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아침 한 9시경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 앉아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경험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미국의 토네이도의 그 재앙을 가끔 당하는 중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안대요. 굉장히 무섭대요. 그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라고 했지만은, 이 강하고 급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뭐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무슨 일이 터진 줄 알고 몰려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강하게 들렸겠느냐,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당시 예루살렘 상주 인구가 한 2만 5천에서 3만이라고 학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때는 중동 지역의 기후가 아주 좋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중해 연안이라든지 그 당시에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교포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쯤은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에서 3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0만에서 30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바람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하고는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왔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입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120여 명의 사람들 각자 머리 위에 마치 혀와 같이 날름거리는 불꽃이 전부 머물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은 예외 없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충만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꽃이 없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꽃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120여 명 남녀노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다 머물러 있었어요. 이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이 불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동시에 성령께서 입을 열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주의할 것은 잘못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아,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람 소리가 막 나면서 불꽃이 그냥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렇게만 된다면 환상이죠? 절대 그 일은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성령이 지상교회에 임하시는 그 첫 번째 드라마 같은 사건은 절대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환상을 갖지 말아요. 그때로부터 성령은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환상 가지면 안 돼요. 기록을 보면 그런 환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걸 억지로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자꾸 이상한 공상을 하니까 잘못되죠. 마귀가 시험하죠. 또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병든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체험을 했는데 뭐 입이 열려가지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머리가 뜨끈뜨끈 가슴이 뜨끈뜨끈 후끈후끈하고 뭐 이런다는데, 나는 이런 게 없어서 아무래도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성령을 아직 모르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슴에 한번 후끈해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소리에 다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떠받치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존재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열등감이나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성령을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구할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능력이요. 성령의 선물이 뭐요? 은사요. 성령의 선물이 뭐요? 치유하시며 성령의 선물이 뭐요? 우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38절 잠깐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남자들만 3천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부응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 믿고 돌아왔으니 그것도 여자하고 애들 다 빼고 말이죠. 대부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다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치 성령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영어를 또 달리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푸트노트 있는 사람은 금방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유명한 아주 권위 있는 성경 번역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미 교회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오리지널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결혼하고 나서 파도가 거센 험한 세상을 5년 살고 10년 삽니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가 은근히 왜 우리는 시련 때와 같이 그렇게 달콤한 결혼 생활을 못할까? 왜 우리는 황홀하지 못할까? 그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의 겨워 노래가 나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까? 아마 결혼 생활이 잘못되어 가나 보다. 부부 관계가 뭔가 이상이 생겼나 보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성가대 대답하세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왜 비정상이요? 뭐 대답 안 해도 빤하지. 그것은 비정상이요. 우리가 뭡니까? 이 5년, 10년 지나면 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그 신혼 때에 찍었던 사진, 뭐 그때 테이프 같은 거 내놓고 한 번씩 같이 앉아서 손을 잡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신혼 때처럼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홀하고 막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런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때 사랑이 아직도 우리에게 건재한가? 그때 서로 서약한 것을 우리는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요. 예루살렘 우리 성령의 원본을 보는 이유도 그래요. 막 그때 일어났던 그 현상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 받고 얼마나 달라졌나,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역사는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 제목도 생기고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0가지를 말하겠어요. 10가지. 저는 지금까지 설교에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10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씩 들고 나와도 1시간 이상 설교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왕 우리가 성령의 문제를 다루고 또 사도행전 2장을 다루면서 막 이왕 오픈한 김에 전부를 한번 스트레이트를 한번 보자고요. 보고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4절 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찬양이 터졌어요. 찬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11절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전도했다는 말보다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어요. 15개의 지방언으로 말이죠. 지방언으로. 요사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15군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말로 전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곳 이상의 부족말 아니면은 국가 말을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맞아요. 이 예수 생각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 못 견뎌. 감동이 막 그냥 밀려오는데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이 그들의 입을 열어.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막 함성이 터졌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한 교회 가면 찬양이 살아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슬플 때나 뭐 기쁠 때나 뭐 자주 그 입에 찬양이 나와요. 혼자 흥얼거리기도 하고 함께 부르기도 하고요. 찬양이 가슴에 차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도무지 따라갈 힘이 없다. 부르던 찬송도 세 번, 네 번 연거푸 계속하면 막 짜증이 나고 그냥 입을 다물어줍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그건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메말라 있으면 성령의 충만은 아닙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달픈 세상에 노래 좀 하고 살자고요. 세상 사람들도 봐요. 스트레스 푸는 길은 노래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마이크 잡고 엉덩이 흔들면서 막 부르는 것은 그냥 두 곡, 세 곡 뭐 30분씩 불러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면 막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또 부른다, 또 부른다. 아이고 죽겠네, 또 부른다. 이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온 가정에 근심 걱정이 쫙 깔려 있습니다. 벌써 애들이 느끼지 않아요. 부모가 무슨 말은 말씀은 안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염려를 안고 지금 엄마 아빠가 마음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가정에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에서요. 부엌에 설거지하는 어머니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밖에서 은근히 지나가다가 엄마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찬양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요? 찬양이 마귀를 쫓습니다. 찬양이 근심을 쫓습니다. 찬양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찬양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면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난가지 사랑의 교회 가서 보니까 막 장로들의 입마음 그냥 찬양하다가 막 두 손을 번쩍 들고 서기도 하고요. 아, 그 교회 찬양 참 대단하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내가 알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께 있도다.
은혜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은혜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람들이 그 찬송 부르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손을 내리고 막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모두가 그냥 천국으로 둥실둥실 또 올라가는 거, 날라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 교회를 보면 야 성령 충만하는구나, 충만한 교회구나 금방 알죠.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말이죠. 미국 아래 목사님과 그 일행 9명이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목사님 이 교회 찬양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주기도문송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들의 가슴에는 너무 파워풀하게 막 다가왔네. 굉장하죠? 능력이 그들의 가슴을 쳤나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역시 우리 교회 성령이 살아계신다. 성령이 살아계신다. 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도 말이죠. 찬양을 회복하세요. 찬양을 회복해요. 성령에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할 때 주여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웬만한 거 다 물러갑니다. 다 물러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시름하다가도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면요, 예, 찬양이 나오면 막 금방 마귀가 말이죠 내 살려라고 도망가요. 루트가 그랬잖아요. 찬양은 뭐냐, 마귀를 쫓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예? 집안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될 가정에 마귀가 그냥 자리를 펴고 앉아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찬양 참 좋은 찬양 하나 했죠. 예? 나는 이 찬송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 매일 부르는데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 찬송 불러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줄 거예요. 근심 걱정을 안고 직장에 갈 때 핸들을 잡고 이 찬송 불러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포근히 안아줄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 찬양 충만이에요. 왜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세요? 왜? 어떤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감동을 주는데도 왜 여러분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있어요? 찬양에는 나이가 없어요. 저 60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찬양하지 않아요. 난 뭐 나이 들어서 뭐 아이고 점잖아지 못하게 뭘 그렇게 찬양하고 그래. 머리빵에 가서는 막 남에게 질퇴라고 떠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가지고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다가는 10가지 다 하려면 오늘 오후 5시 되겠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야 이게 첫 번째인데 언제 10가지를 다 하려고 들으시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못하는 중간에 끝나는 거죠. 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뒤 사도행전 읽으면서 보면요 와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죠. 나중에는 세다 지쳐가지고요
5장 14절에 가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세다 세다 못 센 거요, 이제는. 뭐, 세어봐야 그건 뭐 다 셀 수가 없으니까. 그만 큰 무리가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위시해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120명, 3,000명, 5,000명이 다 성령 충만하자 나가가지고 막 그냥 예수 계속 전하는 거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 듣고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분위기수로 많은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예수, 내가 발견한 이 예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남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어쩌냐고 보니까 제가 리고아린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제가 돌아오는데 저 강남역에 오니까 그 뭐 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가지고 큰 그 가도 시위를 하더라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뭐 연꽃 같은 걸 막 들고 막 그죠 앞으로 가고 뒤따라 가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차가 막혀서 거기서 기다려야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불쌍한 사람들,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저렇게 어깨에 메고 참 거기에 무슨 구원이나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저 사람들, 우리 교회가 좀 더 능력이 있다면 저런 사람 가만히 둘 수 있을까? 한국에 있는 교회가 좀 더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직도 많을까? 제 마음의 가슴에 아주 그냥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하면요, 이상하게 열매가 있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남을 보아도 뭐 예수 믿으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가지 말고 땅바닥에 내려앉아서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네, 이거 이 상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배우기를 그들은 힘썼습니다. 42절 넘어가서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믿고 돌아온 3,000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예. 제일 먼저 그들이 힘쓴 것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전혀 힘쓰니라 하는 말, 프로스 카르테론 테스라고 하는 아주 긴 단어인데, 이 말은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말씀 중독증이 걸린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만 능사로 하는 사람이 아니요.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을 그들은 기쁨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들을 때 깨닫습니다. 깨달을 때 그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따라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고 대단했지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성령 집회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바로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개인의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보면은 성령은 강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다가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상하게 한국 교회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끝이 좋지를 않아요. 끝이 좋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성령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뭐 목사 사모가 은사를 받았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대. 그럼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예언을 똑바로 해야지. 예언을 똑바로 해야지. 입이 안 삐뚤어졌으면 예언도 똑바로 해야지. 그런데 무슨 예언을 했느냐? 그 교회 사장이 있어요. 모 회사 사장인데 그 사장을 보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당신은 사장직을 그만두고 교회 와서 사퇴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겁먹은 사람이 거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장직 그만두고 교회와 사찰했어. 그건 아주 꼴이 뭐예요, 나중에. 그게 예언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모 교회. 여러분, 그거 보세요. 엉망진창이죠. 뭐, 나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뭐 그랬다고 그러대요. 목사가 뭐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바친코에 들어가서 땡겼다 나왔다 땡겼다 나왔다 해서 돈을 벌었다. 예?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버티기 위해서 내가 땡기고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랬어요. 세상에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이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노릇아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병고친다고 소문난 교회, 왜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소문난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교회가 되어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배우는 것만 능사로 하는 참 문제아가 되지 마세요. 배우는 것만 능사로 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킬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 충만한 사람. 둘째는 복음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셋째는 뭐요?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끼리 교제하는 일을 힘쓰는 사람. 다섯째는 떡을 깨는 일에 힘쓰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항상 마음에 담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게 떡을 떼는 사람이요. 그 다음엔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일곱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역사.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헌금의 인쇄가지 아니한 사람. 예. 그 사람은 땅 팔아가지고 내놨어요. 헌금의 인쇄가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짝 열린 전도의 문이 되었습니다. 뭐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간다 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 2장 마지막 47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날마다 날마다 교회로 밀려왔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들이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세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무리 정보의 속도가 놀랍도록 참 사람들을 위압하고 어떤 면에는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 입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입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